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지금 식사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예, 오늘 또 맛있는 예, 닭칼국수, 맛있는 또 이게 또 닭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. 아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시죠? 예, 예, 그리고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예, 예, 제가 모시겠습니다. 아이고, 월척입니다, 월척. 예, 제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바다 가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예. 닭을 바다 가서 예, 물고기를 잡았습니다. 아이쿠네. 맛있네. 맛있긴 한데. 엄청 크죠?
아유, 다 한 마리 제가 잡았습니다. 좀 드십시오. 김씨님 아주 센스가 빠르네요. 아이고, 딱 캠에서 민첩성이 대단하십니다. 예, 저 학교도 배워서요. 학교도 백단입니다, 백단. 그런데 너들은 지금 우리 초등학생 몇 학년이고? 4학년 2학년이요? 아, 시청자 여러분, 제 옆에 맛있는 식사를 또 하시고 있는 또 초등학교 2학년하고 또 4학년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. 너무 이쁘고요. 너무 사랑스럽네요. 아,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, 예, 저기 좀 힘듭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러다가 도대체 살쪄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은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요. 엉덩이는 기어갑니다.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근데 방법이 없어요. 먹고 싶은 거 많고 살찌는 걸 떠나서 일단 먹어야 됩니다. 살은 나중에 찍어요. 김씨님 혹시나 이거 밑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? 아유, 괜찮습니다. 뭐 떨어진 거 먹으면 어때요? 저는 그런 거 다 먹습니다. 격식 따지지 않습니다. 무조건 먹어요. 자, 이제부터 김수님의 동자 용종성을 한번 발휘해볼게요. 민주성을 한번 해보고, 네. 자, 이제 좀 있으면 개그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. 잠시 한번 기다리세요. 아, 그런데 혹시나 아르바이트 하신 지가 얼마 되신가요? 저요?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아, 고생이 많으시네. 혹시 대학생이신가요? 대학생 다니신가요? 아, 학교는 안 다니고. 아, 그러시구나. 아이고, 또 옆에 있는 또 예, 젊은 여성분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신다는데 고생이 또 많으십니다. 요즘에 예, 집에 젊은 사람이 부모님한테 돈 달래가지고 부모님 또 뭐 학대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들리는 소문입니다. 예예. 예. 그런 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또 예, 젊은 청년이 있으니 참 보기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김씨님 좀 있으면 사람 들으면 재밌는 먹방 보시겠죠? 자, 그것들 한번 기대해 볼게요.
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 들어서 전문대학교 가고 저자 어디라 4년 전은 한 학기만 남았거든요. 예예. 예. 늦게 가도 다른 사람이 늦게 늦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. 나중에 마지막 된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. 아이고 김씨인데요. 왜 공부 늦게 시작했습니다. 늦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뭐 늦게 공부한다고 해서 빨리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. 그거는 나중에 예, 그거는 나중이기 때문에 대기만성인 사람이 많습니다. 처음 잘 됐다고 나중에 또 잘 되는 법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예, 당장 힘들더라도 예, 뭐 용기 잃지 마시고 예, 지금대로 하시면은 충분하게 예, 괜찮습니다. 뭐 내리막길 인생도 있고 살다 보면 오르막길 인생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.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아빠 안 계신데 인터뷰 촬영할래? 아빠 안 계신다. 아니 얘네는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. 쑥스러움이요? 아이고 서울 사람다고 경상도 사람들은 쑥스러운 거 잘 모르는데. 충청도 사람이요. 네. 충청도요.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. 충청 사람이 더 도시 사람이잖아요. 예, 저는 김씨는요 카메라 들이대면요 그냥 얼굴 철판 깔고 그냥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. 아유. 아 여기 뭔지 알면요. 아이고, 요거 술이 아닙니다. 술이 아니고요. 예, 요거는 동동 막걸리라고 하네요. 요 도초도 없어요. 요거 막걸리 도수 없는 거죠? 막걸리요? 예. 모르겠어요. 아 모르겠대. 이건 도수 없는 막걸리랍니다. 이거는. 아무 이거 알코올이 없대요. 그래서 제가 마시는 겁니다.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. 아이고 김치님 좀 흘리지 말고 좀 똑바로 드세요.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? 아이고 그만 좀 머리 잔소리 하세요. 그만 개그 지금 보여주는데 개그 먹방 보여주는데 그만 잔소리 하세요. 아유 김씨님 민수씨 아주 빠른데요.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? 잘 보고 행동하세요. 예? 김씨님의 학기도 실력이 지금 발휘할 때입니다. 자 그럼 기다려보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아우 다 먹었습니다. 이만한 그릇을요, 김씨니 개초신 김씨니 이만한 걸 다 먹었습니다. 제 얼굴하고 비교해 볼까요? 아주 크지요. 제가 이거 다 먹었습니다. 아이고 재밌는 먹방, 예, 재밌는 먹방, 맛있는 먹방, 예, 개초신 김씨하고 맛있는 닭 칼국수
예, 먹방 하셨는가요? 예, 다음에도 재밌는, 예, 재밌는 맛있는 먹방이 될 수 있도록 예, 교차신 김씨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